교회 바깥에 주차장에.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목줄을 풀고 그냥 내뺀 거야. 빼다가 그 도로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만 차에 치여서 이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가 아예 그냥 차에 치여서 와다다다 하고 아작이 나버렸어. 아이고.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안 들어갔어요. 나는 그래도 병원 안 들어갔어. 그냥 돈 갈 돈도 없어. 그리고 걔가 보험을 안 들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못 들어가겠더라고. 내려갔는데 6개월 이상 지났어. 근데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저기 누구야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걔가 자기 친구들하고 애들 우르르 대고 우리 교회에 왔어. 어, 집에 사택에 들어왔어. 목사님 열방이 이대로 놔둘 거예요. 왜? 병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 돈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나아요? 그럼 하나님 고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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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서 내가 야 빨리 가. 지금 목사님 지금 아무래도 힘들어. 돈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갔지. 돈 없잖아. 그러니까 저 차 팔아요. 예? 목사님. 예? 나 이거 저기 이거 저 동물보호단체 내가 고발할 거예요. 와 이놈 새끼가 우리 동네 이거 우리 집 우리 교회 탁구치 나무지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 그래 내가 그때 오기가 나. 야 병원에 안 데려가도 돼. 나도 네 개가 아니고 내 개야. 그러니까 데려가라고요. 내가 가. 그래서 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얘가 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 간 거야. 엑스레이 찍고. 아 3만 원 들고 나고 3만 원 내놔 또. 내가 누가 네 보고 데려가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이 어디 있냐 지금. 근데 거기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사골절, 사골절이라는 게 모래알처럼 깨졌다는 이야기야. 그냥 뚝이 아니고 모래사자. 예, 네, 사골, 사골절. 와, 그러니까 와사져 버린 거야. 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 개가 항상 이렇게 다녔어, 이렇게, 이렇게. 항상 사골 다녀. 예, 개가. 그래서 아니 이대로 한 6개월 이상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안 죽고 잘 사네 그냥. 밥 주고 그냥 키웠어. 얼마나 아팠을까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 애견가네. 나는요 개는 좋아하지만 나는 그 개를 위해서 어 대출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나는 그 개를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니까 탕집에 가보면 그 개가 그거 저기 한 두 그릇밖에 안 나오는 강아지인데. 그래가지고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좀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어 나한테 목사님 치료비 주세요. 애 누가 니 보고 엄마 데려가라더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아니 주세요. 3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골질이래요. 모래처럼 다 빠사졌대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는데 비용을 어, 비용이요 40만원인데요. 40만원에 수술해도 걔가 정상적으로 못 건데 왜냐하니까 이게 다 바사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바사진 뼈 한쪽 한쪽을 어차피 붙일 수가 없고 대충 했는데 그래도 개가 절뚝거리야 지금 정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가 내 속에 돈 없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읽어보면은 그 엘리사가 가는데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놀리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꼭 그 심정이야. 그래서 야 우리 열방이 내놔라. 그래 받았어. 내가 갑자기 오기가 났어. 너희들 열방이가 정상으로 걸어가면 너희들 다 교회 나올래? 예 고쳐보세요. 우리 다 나갈게요. 야 약속해. 고치세요. 다 나갈게요. 왜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열방이의 오른쪽 뒷다리 사골절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바사져버린 이 모든 뼈들 예수 이름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우리 열방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열방이의 모든 뼈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 아멘은 했는데 문제는요 기도는 쉽게 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려놓는 작업이야. 그렇지. 왜? 내려놓는데 개새끼가 그냥 띵띵띵띵 이러면 애들이
안 그래도 그랬어요. 내려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가 이러니까 애들이 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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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를 보고 근데 내가 나도 말했잖아요. 믿음은 뭐다? 의지다. 의지, 자기 의지 끝까지 믿는 거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제가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그 내가 하나님 나 방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이만큼도 변화가 없네. 하나님 이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고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내 입으로 삥삥삥삥 하더니 이 다리가 땅을 한번 이렇게 툭 치더라고. 평소에 딱 붙었던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딱 한번 치더라고. 그래서 어? 아내들은 그래도 나보고 왜 얼레리 꼴레리 왜 목사님 왜 이게 그 친구예요 막 별 야유를 다해. 근데 나는 포기 안 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종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재미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주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걔가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내가 그 개에게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걔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걔가 이 주변을 빙빙빙 돌더니 갑자기 도로 저쪽으로 또 뛰기 시작하네. 우리 일반교회 앞에가 도로잖아요. 그러더니 도로를 건너 그러더니 저쪽으로 그냥 막 냅다 낑낑낑낑 하고 세 발 가지고 뛰기 시작해. 그런데 내가 열방아 안돼 왜 도로니까 차단 단 도로니까 그래 건너가는데 갑자기 이 개가 가는데 내가 열방아 하는데 개가 박수를 쳐야 누가 하고 싶어. 아니 내가 따라가는데 걔가 두 다리로 흐금을 차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몽골 집회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니까 다들 놀랐다. 내가 다시 한번 쳤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아멘. 걔가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그냥 다 박수치고 난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월절이든 뭐든 진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걔 소원은 키 크는 거예요. 진태 나와. 너 키 크고 싶지? 야 진태 키 재봐. 그래가지고 우리 열방교회 그 지하 벽에 대놓고 야 잘제 예 껐어 정확하게 이제 야 옆에 옮겼어 다시 한번 해.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껐어. 이쪽에 껐고 이쪽에 껐고 꼭 같아. 야 확실하게 했어요. 친구가 껐어. 나와 머리에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태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장판이 열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키가 자랄지어다. 애들은 아멘 안 해. 왜? 애들이 그 동네 근달 같은 일진들이거든. 일진. 일진이 우리 교회에 한 60명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그 일진들의 나는 두목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24일 날 저녁에 우이동 골짜기 알죠? 우이동. 녹자골목. 그거 우리 네. 그 가서 애들이 승계식을 하면 나는 소주 두 박스 내 차에 싣고 안주 가득 싣고 애들 내가 다 태워다줘. 그러면 애들 가서 거기서 자기들 하는 거야. 내가 애들 담배 안 피겠다는 나 억지로 담배 권하지 말고 술 안 먹겠다는 애 억지로 술 먹이지 마.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근데 그 진태가
예수 이름으로 자랄지어다라고 딱 기도 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 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장판이 열려지고 키가 자랄지어다 한순간 지가 어? 하더라고. 야 인마 왜 그래? 어 목사님 왜? 방금 여기서 전기가 촤악 흘렸대. 전기가. 내가 전기가? 그래? 야 너는 몇 달간 커야 될 키가 방금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0. 몇 초 만에 한꺼번에 키가 자란 거야. 성장판이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나야 될 것이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번쩍하고 자란 거야. 제발 1.5cm 컸어요. 그 순간에 세상에. 야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야 얘네들 다 보고 있어. 야 봐봐 이렇게 하더니 대박 진짜야 걔들 전부 다 일진들이라니까 여기서 안 믿어요. 대박 진짜야. 씨, 뭐야 이거 뭐야. 말라 예수 이름으로 성장판이 열리고 키가 자랄지어다 한 번 더 서면 또 제발 5mm 또 그래서 5mm 그래서 기도 두 번 하는데 20cm 딱 크세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진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 엄마가 차에다가 쌀 120kg, 40kg 세포, 20kg가 아니야, 40kg 큰 거, 세포, 그 다음에 라면을 열몇 박스 해가지고 차에, 자기 그 승용차에, 빨리 싣고 왔어. 할렐루야. 예, 왜 왔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그 일진도 사역을 그렇게 1년, 2년 하면서 교회 앞에서 내가 붕어빵 굽고 막 하면서 애들 먹이고 포장마차 하면서 내가 먹이고 그래도 한 번도 안 하던 엄마가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애가 완전히 집인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엄마 너무 속상해서 미안해. 엄마 나 이제 엄마 따라 나 교회도 나가고 엄마 이제 엄마한테 잘할게. 엄마가요. 진태야 웬일이니? 진태야 무슨 일이야? 우리 진태가 왜 이렇게? 우리 진태가 무슨 일이야? 엄마 열방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잖아. 나 엄마 귀신 찍어서 진짜야 엄마. 걔에게 소원이 뭐냐면 딴 게 아니야.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뭐다 아니야. 기꺼는 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런 말을 한번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 분이에요. 현재에 계십니다. 저쪽에 계신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아멘. 지금 여기. 아, 제가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네, 15분. 해죽순을 제가 마시고 제 몸에 있는 병을 10가지를 고쳤어요. 그 중에 믿지 못할 일은 40년 갖고 있던 B형 감염이 말 그대로 없어지고 병원에서 저는 늘 그래서 저는 내 몸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간등이야. 간띠 나보고 그랬거든. 간 B형 간염이 있고 지방간이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 300 이상 되니까 그 나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그랬어요. 근데 해죽순을 마시고 제가 1년 지났을 때 좋아져. 1년 반 지났을 때 더 좋아져.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던 차였는데 1년 반 마셨을 때 병원에서 왜 종합검사 하잖아. 그 1년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귀하는 B형 간염 보균자이고 가족들은 간염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항상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물었어. 제가 간염 이야기가 여기 없네요 하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선생님은 간염 없으세요? 내가 예? 없으시다고요? 내가 40년 간염 환자예요. 없어요. 아. 예? 내가 그 병원은 창동 의원, 창동 그 저기 옆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받고 내가 우리 동네 봉소에 갔어. 간염, B형 간염 검사. 며칠 있다가 왔어. 없어요.
뭐야 이거 또 다른 데 또 갔어. 세 군데 갔는데 없대요. 40년간 나를 괴롭히는 간염이 없어요. 네. 뭐가? 해죽순창. 내가 지금 만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에스겔 47장 12절이에요. 그 열매는 얼마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약재료가 되는 열매, 그 이파리가 뭐예요? 약재료가 되는 이파리가 뭐예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거 좋아요. 그거. 요거. 이거를 끓여가지고 색깔이 요즘 괜찮네요. 조금 더 진해. 더 진해도 돼. 난 더 진하게 먹어. 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두 개씩만. 하루에 두 병씩만. 꾸준히. 아, 2리터 하나 정도는 먹으라고. 예, 저는 2리터씩 먹었어요. 이걸로 말하면 4개. 페트병 하나씩. 하루에 요거 4개.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입냄새가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게, 제가 이거를 그동안에 목사님들에게 한 3,000명이 나눠서 3,000명. 3,000 더 되겠지 뭐. 예, 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제일 많이 온 날이 186명. 우리 교회 앉을 자리 없었어. 아주 복도에 썩어, 밖에도 썩어. 그러니까 그분들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3개월 이상 드실 거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다 공짜로 줘.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나눠드렸어요. 왜? 내가 이런 기적 같은 치료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담. 그 장담이 뭐냐? 여러분 손에 채습진 같은 거는 일주일 정도면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심했어요. 이게 물집이 칙칙 잡히고. 그렇지, 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면 싹 없어져. 깨끗하게 없어졌어. 그리고 입냄새가 심한 사람, 한 일주일 이상 마시는 동안에 입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70 넘으신 분들이 비아그라를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 비아그라. 그런데 이거를 딱 먹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비아그라보다 좋아요. 이게 비아그라. 그리고 왜 좋은가 하면, 이거를 마시면은, 이거를 한의사한테, 이걸, 의사님, 이게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이거 끓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그러면 의사가 딱 보고, 그거는 내가 뭔지는 몰라도, 그거 마시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냥 색깔만 보고도 딱 말해버려. 한의사는. 예? 한의사는 색깔 딱 보고 말해버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여러분, 뇌, 호두의 모양이, 우리 뇌에 딱 닮았어.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뭐가 좋다? 예, 솔잎, 소나무 잎이 뾰족뾰족해. 솔잎이 어디에 좋을까 하니까, 야, 저걸 가지고 내 이 막힌 혈관을 뚫으면 착 좋겠다. 예, 하나님이 그런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다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 정보. 근데 색깔이 빨간 게 나온다? 그거는 피해 좋은 거예요. 그냥 딱 사실적으로 딱 남아있어. 가지가 어디에 좋을까? 가지. 가지 색깔이 뭐 닮았어? 간띠를 꺼내보면 가지 색깔은 비슷해. 간띠. 그래서 가지는 간에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 속에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힌트를 넣어온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일단 제가 10가지 병을 고친 원인, 관절염 세 군데가 동시적으로 다 나버리더라고. 관절염. 그래서 계단을 못 갔는데 지금은 막 탁구 치고 막 펄쩍펄쩍 뛰다니는, 이게 왜냐 하니까 피를 우선 맑게 해버려. 그러면 피가 안 맑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피 속에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염증이 있어요. 염증. 피 속에도, 혈관 속에도 염증들이 떠다닙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입니다. 예. 근데 이 해죽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성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폴리페놀이라고.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여러분, 페놀이라는 건 화학약품이에요. 페놀. 옛날에 보니까 어디 강에다가 누가 페놀 방류해가지고 뭐 강에 오염됐대. 페놀은 화학약품 이름이에요. 폴리페놀. 페놀인데 그게 폴리페놀이다. 쉽게 말해서 이게 포라니까 네 개라는 의미 아니야. 네 개의 입자로 구성된 그런 페놀 성분이야.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 땅콩 속껍질을 씹어보면 맛이 어때? 떨고. 예. 네, 감 껍질도 떨고. 이게 뭐냐면, 식물은 적군이 나를 잡으러 오면 도망을 못 가. 왜? 고착식물의 생물이기 때문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도망을 못 가. 사슴은 호랑이가 나타나도 얘라 이걸 내가 못 뛰어.
도망가지만은 식물은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질병이 막 병균이 생겨가지고 온 데 막 병이 뒤덮었다. 그러면 식물은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야. 방어. 방어막. 방어막이 뭐냐면 땅콩의 속껍질이야. 근데 그 속껍질 속에 왜 뜰부냐면 그 뜰본 성분 속에 카테킨 성분이 상당량 들어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땅콩 먹을란다 하고 들어가서 그 카테킨 성분에 이 바이러스가 딱 닿으면 그냥 즉사해버려. 바이러스는 요 카테킨 성분을 만나는 즉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핵우산이라는 말 있잖아. 핵우산. 그것처럼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속에 다른 바이러스가 이 껍질에 들어와서 파고들려고 하면, 아니 곤충이 와서 애벌레가 와서 먹는 거는 너무 강한 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막아. 에? 아니 원숭이가 와서 사과를 따는데 그거 원숭이를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아주 아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와서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방어하는 방어막이 뭐다? 그게 폴리페놀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삼에도 있고 포도에도 있고 그래 안토시아닌이다 사포닌이다 이런 모든 걸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폴리페놀이라 그래. 근데 폴리페놀의 기능은 뭐냐면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바이러스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동물이 그 식물을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 내 몸에 들어가서 동물 속에서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세균을 만나면 또 죽이는 거야. 이게 이제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라 뭐 공격하는 이번에는 공격. 그래서 내 몸 속에다가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넣어주면 내 몸의 면역력의 대표가 뭐냐? 면역력의 대표는 백혈구예요. 백혈구. 면역력 그러면 백혈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 맞춰 100점이야. 백혈구 이야기 안 하고 면역력이 못됐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면역력의 최고 대표한 게 뭐다? 백혈구. 백혈구의 기능이 뭐냐면 세균 바이러스 좀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구의 힘이 바이러스와 세균보다 약해. 그러면 내 몸에 그 바이러스가 와서 나를 장악해 버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두 병 이상 드시면 올 겨울 지나면서 감기를 나갑니다. 내 말 맞는가 맞는가 이제 드셔보세요. 감기하고 나중에 나한테 감기했다고 하지 말고 두 병 먹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몇 년째 감기를 안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두 번이나 와서 양성 판정을 나 두 번 받아도 나는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아 양성 판정은 나오는데 남들은 열나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안 묻히더라. 왜? 내 속에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콧구멍에서 검사해보면 양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내 몸에 들어와서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혈구를 도와주는 외인부대다. 외인부대. 내 속에 외인부대를 많이 넣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드시는 분들은 제가 암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할 것이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암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염으로부터 시작돼. 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이러스와 세균이 시작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아예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버린다면 염의 근원을 아예 소진시켜버리는 거고 여러분 몸속에 모두의 속에 뭐가 있느냐? 암세포 다 있어요. 있어요. 다 있지만 내 면역력이 강하면 이놈들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이고 형님 나 알아서 내가 알아서 기를게요. 나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지. 근데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놈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해죽순물을 드십시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주님 이 종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육체가 주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경기도에 속한 모든 지교회와 주의 종들 영육간에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